2015년 이마트의 핵심 프로젝터, 이름하여 베트남 상륙작전. 그 현장을 담기 위해 SSG 블로그팀이 출동했다. 9천만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으로 함께 상륙! 2015년 12월 29일 이마트의 오픈 행사장. 호치민이 들썩들썩. 카메라도 이렇게 많이. 라이 중문 농익 발라이 자오 정정역 십자오 베트남. 웰컴 투 이마트. 이마트 베트남을 만나볼까요? 아니 시방 여기 무슨 일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네요. 아하, 이마트 베트남이 오픈한 날이네요. 대형 마트는 물론 복합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덕분에 9천만 베트남 소비자와 이마트의 첫 만남 성공! 맛깔나는 음식들로 코가 간질간질! 맛은 기본이요, 이마트의 노하우까지 챙겨준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퍼졌다는데요. 이마트 고맙점, 그 규모만 해도 3,650평.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이마트 베트남. 사는 재미는 기본, 보는 재미, 맛보는 재미까지! 편리하게 구석구석 나누어진 존 솔루션은 베트남에 최초로 시도됐다는 말씀. 어때요? 응? 어때요? 우리 이마트 물건 시작부터 베트남에서 인기 완전. 그 이유는 베트남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꼼꼼히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동도 편리하고 상품도 마음에 쏙. 덕분에 우리 이마트 직원들이 눈, 코, 뜰 새도 없네요. 금강산도 식후경! 푸드코트로 가볼까요? 한식은 물론 일식, 중식, 태국식, 디저트까지! 이 정도면 베트남 맛집으로 등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여기 또 뭐 하는데요? 에? 아하! 가전존! 다양한 상품권으로 개성 강한 베트남 소비자의 취향 저격!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이 있다는데요. 아이고, 곰돌이와 사랑에 빠진 베트남 아이들.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게 자라거나. 덕분에 엄마 아빠도 휴식 시간. 아이고, 아파. 노느라 정신없는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은 여유롭게 쇼핑을 즐깁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베트남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보상. 바로 이마트 베트남 고맙점입니다.